관세음보살, 예, 먼저 발보리 심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옴 모지짓다 못다 바나야미. 예,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중재는 짓지 말라. 지옥에 떨어질 중재는 짓지 말라. 아, 이 오역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질문하는 분이 많아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착함의 씨앗을 심었으면 착함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우리는 선인성과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선인성과, 선인성과, 또 악함의 씨앗을 심었으면 악함의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그걸 우리는 악인 악과라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악인 악과, 악인 악과. 그러니까 선인 성과요 악인 악과라고 하는 뭐 이것은 진리입니다.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간 지옥에 떨어질 대표적인 중재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이를 오역죄라 이렇게 합니다. 예로부터 즉 이 오역죄는 아주 극악한 죄입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무간 아비지옥 말만 들어도 아주 소름이 끼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무간 아비지옥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일일 일야에 만사 만생이라 하루 낮밤에 만 번 죽고 만 번 태어나는 고통이 따른다 했습니다. 존재는 태어날 때도 고통스럽고 죽을 때도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하루 낮밤에 만사만생이라 만번 죽고 만번 태어난다 하니 참으로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곳을 우리는 무간지옥 또는 아비지옥 둘 붙여서 무간아비지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간 아비지옥에 가는 중재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살부, 아버지를 죽인 죄입니다. 아버지를 죽이면 무간 아비지옥에 간다. 둘째, 살모, 어머니를 죽인 경우입니다. 어머니를 죽이면 무간 아비지옥에 간다. 살모, 어머니를 죽였다. 셋째는 살아라한입니다. 살아라한, 아라한을 죽인 경우입니다. 아라한은 뭐 공부 잘하는 수행자다 뭐 이렇게 보면 돼요. 공부 잘하는 수행자를 죽이면 그 사람은 오역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출불신혈이라. 예. 그 자막을 좀 잘 보십시오.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출불신혈.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경우입니다.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한 경우. 이제 불상을 파괴하다거나. 또 절을 파괴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 속에 포함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법난을 일으키고 또 법당의 부처님을 훼손하여서 당량의 과보를 받아서 아주 곤란한 일을 당한 그런 왕들, 그런 사람들 들어 많습니다. 바로 출불신혈의 죄를 지으면
큰 갑오가 닥치니 그 갑오는 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살아서도 그렇고 죽어서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파화합성입니다. 화합의 성단을 깨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유지되고 있는 공동체를 깨는 사람은 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는 뭐 그냥 간단한 거니까 이해가 돼요. 살부, 살모, 살아한. 그리고 끝에 것도 파화합성이라 화합의 성단을 깬다. 행복한 공동체를 깨면 큰일 난다. 본인도 어렵지만 단체도 힘들게 되고, 예, 그 단체를 깬 그 주역은 반드시 죄벌을 받고 죽어서는 반드시 무관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근데 네 번째, 예, 출불신혈. 뭐 이런 경우는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에게 직접 피를 내게 한다는 것은 대단히 그 경우의 수가, 예, 좀 적지요. 부처님에게 직접 피를 내게 하는 경우가 뭐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교단사에서는 있습니다. 예, 부처님 제자 중에 이 대바닷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대바닷다. 제가 다른 시간을 통해서도 이 대바닷다 또는 제바달다 또는 조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또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법문이라 하는 것은 뭐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똑같은 얘기도 듣고 해서 자기 양심의 살림으로 삼아야 합니다. 아,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저 얘기가 내 얘기가 되지 않도록 내가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똑같은 법문이라도 계속 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뭐 유행가는 똑같은 걸 계속 들으면서 그 좋아하면서 법문은 똑같은 걸 두 번 하면 싫어하거든요. 예, 그건 법문 듣는 태도가 안 좋습니다. 예, 법문은 오히려 유행가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지고 뭔가 마음에 완전히 인이 박혀야 됩니다. 아무튼 이 대바닷다라고 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대바닷다는 속가로서는 사촌동생이라, 부처님의 사촌동생. 우리가 잘 아는 아난존자하고는 형제지간입니다. 같은 형제라도 아난존자는 평생을 죽음 이후에도 부처님 곁에 늘 계십니다. 인도 성지순례 다녀보면 부처님 계신 곳은 언제나 아난존자의 탑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났던 이 대바닷다, 형 대바닷다는 우리 교단사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아주 못된 그런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못된 인간으로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대바닷다는 명예욕에 꽉 차서 자기가 부처님 지위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 부처님들을 한번 물었습니다. 부처님, 부처님은 언제까지 부처님 자리에 계실 겁니까? 부처님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대답할 가치가 없었겠지요. 부처님, 이제 저에게 그 부처의 자리를 주시고 부처님은 그냥 막 은퇴하십시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래도 부처님은 뭐 그렇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도 부처니까, 예, 이 부처의 자리는 중생이, 예, 부처님, 부처님하고 부처를 찾는 거지 내가 억지로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도 공부 열심히 하고 등망을 갖추어서 너도 부처님 소리 들으면 된다. 이렇게 했더니 이 대바닷다는 앙심을 품었습니다. 아, 이건 분명히 천년만년 자기가 혼자 부처하려고 나에게 사촌이면서도 이런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걸 보니 내가 할 수 없이 내 힘으로 직을 끌어내리고 내가 부처의 자리에 올라가야겠다. 이런 아주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처님을 극단적으로 시해하려는 그런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대바닷다는,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서 아주 막 부처님에게 돌진시키기도 해요. 부처님의 법력으로 뭐 그 정도는 다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톱 밑에 독을 발라가지고 부처님하고 뭐 대화하는 척 하다가 부처님 상호, 부처님 얼굴을 핥힌 적도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부처님은 그 정도는 또 다 뭐 이길 수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한 번은 또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 영축산은 실제로 가보면 돌산입니다. 저 위에 숨어있다가 돌을 막 부처님이 밑으로 지나가시니까 돌을 굴려내렸습니다. 부처님은 맨발로 다니셨는데 발을 이렇게 내미는 순간에 큰 돌이 부처님 발등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피가 났다 이랬습니다. 말 그대로 출불신혈이라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했다. 예. 부처님 몸에서 피를 내게 했다. 그 과보로 해서 이 대바다따는 생함지옥했다. 산채로 무간아비지옥에 떨어졌다. 예, 이런 말이 예, 나옵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현실적으로 본다면 이제 온통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스스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 생 살면서도 힘들었지만은 과보로 인해서 분명히 지옥에 떨어졌을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이래서 무간 아비지옥에 떨어지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 우리는 이 삶을 사는 동안에 늘 이런 큰 죄는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잘 모시고 또 어머니 잘 모시고 우리가 크게 잘 모시지는 못하더라도 아버지 어머니를 정신적으로 죽일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뭐 육체적으로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지만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게 하면 뭐 그것도 죽이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부모님들, 요즘 부모님들을 너무 프대접하는 수가 많아요. 예, 부모님들을 정신적으로 너무 학대하거나 힘들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큰 죄를 받을 것이다. 예,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또 살 아라한 예, 수행자들을 너무 이유 없이 힘들게 하면 그 또한 큰 과보를 받을 것이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출불신혈이라 대받았다가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하고 생함지옥했다 하는데 그런 경우처럼 절의 부처님을 훼손하고 또 자기 이익 때문에 절을 이용한다거나 그리 하면은 좋지 않다. 거기까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네, 그리고 파화합성이라 잘 돼가는 법회 모임을 깨면 그 사람은 분명히 이생 살면서도 힘들지만은 죽어서는 분명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절들이 보면 가끔 이제 신도 중에 가끔 몇 명 때문에 그 신도회가 무너지고 그 절이 흔들려서 망하는 수가 들어있는데 그러면 본인도 힘들거니와 결국에는 단체 전체가 깨지면서 그 당사자들은 분명히 다음 생은 과보를 받아서 나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교 신행 활동하면서 절대로 그 법회를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행하는 스님들을 너무 괴롭히면 안 됩니다. 예, 그러면 반드시 과보가 있다. 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 제가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불자입니다. 우리는 불자 입장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욕죄 이것을 예, 내 살림의 근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나의 살림 몫으로 챙겨야 하는 거지 이게 남의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 정신적으로 잘 모시고 돌아가셨을 때 49제 잘 해드리고 또 부모님 다음 생에 좋은 세상에 늘 계시도록 이 백중이나 이럴 때 천도 잘 해드리고 그러한 것은 불자로서 기본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우리는 불자로서 이 지금 과보가 겁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자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지키면서 이 정도의
과보는 짓지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